Story do Gomes.쇼미더고민 시작해보겠습니다. 용산구 이촌동에 왕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재건축이 시작된 지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이제 얼마 전에 공공재건축 참여하지 않는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또 재건축이 늦어지는 건가요? 또 계속 보유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용산구 이촌동에 이제 왕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1:1 재건축 진행하려다가 서울시랑 의견 차이가 있어서 좀 진행이 한동안 원활하지가 않았었죠. 원칙적으로 이제 1:1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기부 체납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강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또 기부 체납이 가능해질 수가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임대주택 공급을 많이 이제 원했고 완공 아파트 측에서는 사실상 여기가 1:1 재건축이라서 사업 수익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입장 차이가 있어서 좀 분쟁이 있었죠. 이제 왕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이 됐고요. 2008년도에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났고 그 이후로는 뭐 진척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왕궁 아파트가 74년 12월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 50년 가까이 된 아파트죠. 현재 평형은 단일 평형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250세대가 전부 31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지금 148%고 5층 저층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현재 계획으로는 용적률 238% 그리고 최고 35층에 300세대가 지어지는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모두 단일 평형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48평형으로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임대주택이 사실 50세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실제로 정확하게 1:1 재건축이다 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1:1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분이랑 조합원 세대 공급분이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일반 분양 세대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일반 분양 수입이 없어서 당연히 이제 조합원 분담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거기다가 여기는 이제 재건축 초과익환수제가 또 적용이 되다 보니까 재건축 부담금도 좀 상당할 거다 라는 예상들이 있죠. 여기가 지금 추정 분담금만 보더라도 한 6, 7억 정도 이제 31평에서 48평으로 가는데 그 정도 이제 분담금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궁 아파트 시세를 보면 25억부터 34억까지 매물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21년도 8월에 신고가 거래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26억 4,500만 원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지금 같은 부동산 하락기에도 가격적으로 굉장히 잘 방어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촌동에서 지금 재건축하는 단지들이 꽤 있는데 가장 이제 비교해볼 수 있는 단지로는 한강맨션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31평대가 시세 40억 원 중반 정도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강맨션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 인가까지 됐기 때문에 완공 아파트에 비해서 사업 단계가 많이 나아갔죠. 그리고 지금 이제 시공사에서 68층으로 설계 변경하겠다라고 안을 내놓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68층까지 가능할까? 그거는 좀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대지 지분을 보더라도 왕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1평 기준으로 했을 때 21.3평 나오거든요. 근데 한강맨션은 더 좋아요. 그래서 설계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35층까지만 짓는다고 하더라도 31평 기준으로 했을 때 대지 지분이 28.7평이나 나오거든요. 한강맨션이 사실 사업 수익성이 훨씬 좋기는 좋죠. 그래서 이제 한강맨션 같은 경우에는 31평을 가지고 있으면 42평까지는 추가 분담금 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그 왕궁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한강맨션에 비해서 한 10억에서 15억 정도가 지금 저렴하게 시세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추가 분담금이 한 6, 7억 나온다라고 고려를 하더라도 48평을 지금 분양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강맨션도 31평에서 42평까지는 분담금이 거의 없지만 그보다 큰 평수를 받으면 이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사실 왕궁 아파트가 좀 저평가돼 있다 라고 보이기는 해요. 다만 이제 향후 한강맨션 같은 경우에는 왕궁 아파트는 지금 300세대 정도가 지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한강맨션은 1500세대 이상의 대단지가 되는 곳이고 그리고 사업도 진행이 더 많이 되어 있어서 사업 지연의 리스크 같은 것들도 좀 낮죠. 그리고 또 한강맨션이 이촌역에 더 가까워서 입지적으로도 좀 좋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시세 형성에는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됐을 때 한강맨션이 조금 더 비쌀 수는 있겠죠.
그래서 완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대1 재건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업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 공공 재건축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완공 아파트 입장에서는 뭐 종상향을 받거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게 뾰족하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공 재건축을 한번 참여해볼까 했던 거죠. 이제 공공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뭐 LH나 SH가 공동 사업 시행자가 돼서 재건축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 용적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최고 이제 500%까지 줄 수가 있는 대신에 기부 체납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받았던 용적률보다 더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좀 뭐 반대급부가 필요한 사업이죠. 그래서 완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공공 재건축 참여를 해보려고 사전 컨설팅도 받고 이제 주민 설명회도 열고 했는데, 사실 이제 완공 아파트 측에서는 기존 계획대로 조합원 세대에 모두 48평형을 공급하는 걸 전제로 이제 하고 싶었죠, 공공 재건축을 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좀 협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 얼마 전에 공공 재건축을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죠. 이제 완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민간 재건축을 하더라도 지금 용적률이 300%까지 허용이 됐기 때문에 뭐 260~270%까지는 조금씩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동부이촌도 한강변에 위치해서 최상의 입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사실 공공 재건축을 해서 뭐 소형 평형을 늘리고 임대주택을 공급해서 단지 가치를 낮추는 게 그렇게 실익이 없어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이제 첼리투스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사실 1대1 재건축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처음에 진행할 때 추가 분담금이 너무 많다는 얘기들이 나왔었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최고급 단지의 대명사가 돼서 추가 분담금을 내더라도 이제 재건축을 후회하는 소유자들은 없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현재 이제 완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한강맨션보다도 좀 저평가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재건축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새롭게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 주신 분은 보유를 계속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보유 계속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만 이제 완공 아파트뿐만 아니라 고가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뭐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면제나 유예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폐지로는 결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간에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일부 부담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이 한강맨션 같은 경우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거의 재건축 부담금이 7억 가까이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주택 경기가 계속 좋지가 못한다라고 하면 사업 동력 때문에 뭐 이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를 더 완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번 정부에서도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관련해서는 뭐 폐지까지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매수하시거나 뭐 보유하실 때도 재건축 부담금 관련해서는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이제 재건축 그 초과익 환수제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도 오히려 완공 아파트처럼 1대1 재건축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단지를 고급화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1대1 재건축을 하면 사업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단지를 고급화하면 사업비 같은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재건축 부담금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는 이익이 있는 단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대로 보유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